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네, 인수위 대변인 사직하시고요. 경기도지사 네. 예비후보로 나서셨습니다. 언제부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고민하셨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신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대선에서는요. 네. 정권교체라는 걸 위해서 정치인 김은혜 또 인간 김은혜가 가진 에너지의 90% 이상을 사실 갈아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방선거가 시작되고 나서요. 그 민주당 후보들이 일제히 나오시면서 이재명 전 지사를 본인들이 승계한다는 듯한 경쟁을 벌였죠. 네. 심지어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예. 같이 합류를 하셨는데요. 네. 저는 민주당이 들어와서 진영 마케팅에 가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에서 정권교체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정권교체의 마무리는 경기도에서 돼야 한다. 네. 그것 때문에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선거를 다시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은 김은혜 의원님 본인의 의사보다는 당의 어떤 요청과 의지가 결정적 계기였고 강했고 출발점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출발점은 네. 그랬지만 네. 이제는 제가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는요. 예. 아름답고 치열하게 제가 경쟁해서 네. 반드시 이겨야겠다. 네.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이제 후보의 모습이 됐죠. 네.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지사 전 후보를 지킨다, 계승한다라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래서 네.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이재명 전 지사의 경기도 무엇이 문제고 어떤 부분은 혹시 공이라도 공은 좀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공과를 평가하신다면? 좋은 점은 있으면 받아들여야겠지만 네. 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권력 사유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장동 게이트가 대표적이고요. 예. 백현동, 충남 FC도 법인카드 문제 같은 건 잊을 래야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정상화의 첫 걸음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것 또한 경기도민들에게 가야 할 개발 이익이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전 지사를 포함한 권력층에 있었던 그 측근들이 돈 잔치를 벌였죠. 저는 부당이득이 반드시 환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전 지사의 업적으로 지역 화폐를 뽑으시는데요. 네. 저희가 어제 토론도 했지만 예. 이 지역화폐의 측근비리 의혹, 세금감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과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부분이 차단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낙전 수익 같은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민들에게 돌려주는데요. 예. 이 낙전 수익이 오직 경기도에서는 운용사에게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공익사업이란 이름으로 시민단체들에게 흘러간 재정에 대해서도 네. 과연 절차와 내용이 합당했는지 혈세를 본인들이 마치 현금 지급기처럼 빼간 게 아닌지 네.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지역화폐 제도 자체도 문제고 없애겠다 이러한 입장이신가요?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조건 엮이는 100%, 숨기는 혹은 100%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역화폐는 이미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다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하는 것보다 높은 효과가 있느냐, 혹은 온누리 상품권과 같이 범용으로 쓰이는 화폐성 성격보다도 더 유익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은 경기도에서의 지역화폐는 운영사에서의 지나치게 비리 의혹이 많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걷어내고 나가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어제 MBC 백군토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유승민 전 의원과 당내 경쟁 중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제 백군토론에서 충분히 본인의 강점 다 발휘하셨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떠세요?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방금방 시간이 흘러가서 예. 아직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를 다 못 해드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앞으로 토론이 두 번이 더 남아있거든요. 네. 경선은요. 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 유승민 전 대표님은 대선배님이죠. 그렇죠. 대선에 두 번이나 나오셨던 저에게는 거물 선배이기 때문에 네.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것도 저는 좋은 경험이었고 영광이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요. 어제 경제와 복지냐 토론을 했는데 네. 이견이 있던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음흠. 그렇지만 GTX 연장 문제에 대해서 예. 저속 완행 열차가 될 우려를 들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저하고 토론을 조금 더 하시면서 제가 입장을 더낼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남은 토론 동안 점차 네. 더 그런 정책 비전 또 강점 피력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GTX 연장 부분 말고 혹시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어필하실 생각이십니까? 주로 이제 경제와 복지 분야를 했는데요. 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20대, 30대, 40대 청년분들이 경기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제가 오늘 화성도 다녀왔고 동탄도 다녀왔는데요. 네. 580만 명 정도가 20대에서 40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도는 젊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예. 또내 집을 장만하고 싶은 젊은 부부의 입장에서 또 내가 가정주부로서 집안에 대한 여러 대소사를 경험할 때 네. 보다 살기 쉽고 보다 나은 경기도를 위해서 제가 내놓을 대안들이 더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나중에 힘 있는 후보로서 네. 내 삶을 더 나아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청년층으로의 확장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경기도 특히 지난 대선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최근에 민주당에게 열세였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말씀하신 유승민 전 의원과의 경쟁에서 이기셔야 할 텐데, 유승민 전 의원께서 저랑 인터뷰하실 때, 네네. 아무래도 김은혜 의원님보다는 또 국민의힘 내에서는 가장 청년층을 포함한 중도 방향으로의 확장성이 크고 넓은 것이 유승민 전 의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본선에서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예. 이번 저희 국민의힘 경선에서 많은 국민분들과 당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제1의 선택 요건일 겁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다자구도에서 제가 물론 컨벤션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저를 가장 우위로 둬주시는 국민분들이 많았음을 발견했거든요. 예. 이것은 제가 젊고 역동적인 후보로 지금 경기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감히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만 선거는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자만하고 고개를 들다간 큰 낭패를 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예. 신발끈 조여내고요. 네. 겸손하게 그리고 현장을 찾아가서 네. 주민분들의 손을 잡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동안에 제가 청와대에서의 공직 경험을 갖고 있는 것, 기업에서 제가 임원으로 현장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위해서 조율하고 또 조정했던 그런 역량들을 네. 힘껏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 유승민 전 의원께서 정치적 대선배시고 존중한다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대선배 무게감이 무척 높으신 분과 경쟁하는데, 네. 김은혜 후보님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 언론이나 다른 전문가들은 윤심, 네.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와 어떤 그 응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게 가장 큰 경쟁력은 예. 말이 아니라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제가 그동안 네.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서 네. 주민분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론이라고 하는 건요. 네. 이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경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해왔고 또 누구를 찾아가면 해결점이 나오고 네. 또 누구로부터 설득을 해서 주민분들께 솔루션을 던져주느냐 그 사람을 선택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의 당심이 아니라 저는 민심을 그러니까 윤심이나 네. 따로 낙점을 받는 듯한 것보단 저는 네. 민심을 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등떠밀려 나올 만큼 아직 분별력이나 미숙함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하, 예. 다만 선거 과정에서 네. 오세훈 시장과는 재보궐선거에서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는 대선 과정에서 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을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네. 앞으로 주민분들에게 안겨다 드릴 수 있는 네. 힘있고 그리고 변화 있는 정책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집권당 후보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네. 본선 경쟁력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지금 김동연 후보가 가장 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여론조사에서. 네네. 민주당도 전체적으로 경제 전문가 국정운영 경험을 내세워서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그 상징적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김동연 후보와의 경쟁에서 김은혜 후보의 경쟁력 강점 우위 무엇이라고 어필하고 싶으십니까? 네, 일단 김동연 그 후보와 관련해서는 경제 전문가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경기도 전문가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전문가요? 네, 네. 그래서 경기도 전문가는 김은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혹시나 과거에 경제 정책 운영 과정에서 이미 실패로 낙인 찍혀진 소득주도 성장 실패한 경험을 저는 경륜으로 포장하는 것, 그것은 낡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도지사의 역할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아서 악기 하나 잘 다룬다고 지휘자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네. 다양한 경험과 함께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검출되는 리더십을 검증받아야 되는데 네. 김동연 후보가 과연 리더십 측면에서 검증된 분인지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도민께서는 결국 김은혜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경기도민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 아하. 그래서 네. 경기도민을 정치적 재기의 발판이나 도약의 구름판으로 삼지 않는 일꾼으로서의 김은혜를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